안녕하세요. 마음의 불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입니다.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발췌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만났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에 놀라곤 합니다. 그의 측근이었던 가말리엘 브래드포드는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주제가 카우보이던, 루스벨트 자신이 이끌었던 기병대던, 뉴욕의 정치인 혹은 외교관이던 간에 루스벨트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루스벨트가 찾아오는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를 미리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루스벨트는 굳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루스벨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루스벨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일대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는 자신의 논문 인간의 본성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살 때 후서토닉 강가 스트랩퍼드에 있는 린슬리 고모 집에서 주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저녁에 찾아왔지요. 고모와 정겹게 토닥거린 다음엔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보트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재미있게 그 주제에 대해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분이 가시고 난 후 저는 그분에 대한 인상을 쏟아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보트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구나. 그러자 고모는 그분이 뉴욕의 변호사이며 보트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주제에 조그마한 흥미도 없는 분이라고 알려주셨다. 저는 그래서 고맙게 되물었지요. 그러면 왜 그분은 내내 보트 이야기만 하셨을까요? 그러자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분이 신사이기 때문이지. 그분은 내가 보트에 관심이 있는 걸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내가 흥미로워하는, 너를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거지. 상냥한 행동을 한 거야. 그리고 펠프스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고모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 공부하고 만나서 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비즈니스 시에도 유효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뉴욕의 베이커리 중 하나인 디버노이 앤 센스의 헨리 디버노이 대표는 한 호텔에 빵을 납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4년간 호텔 대표를 찾아갔고 그가 다니는 사교 모임에도 참석했으며 심지어 그 호텔에 투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납품은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버노이는 방법을 바뀌기로 합니다. 호텔 대표가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한 거죠. 알아보니 그 호텔 대표는 미국 호텔인 연합이라는 호텔 경영자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단체의 회장이 되고 그도 모자라 국제연합에서도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그 단체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디버노이는 그 단체에 대해 공부하고 다음에 대표를 만날 때 그 단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그마치 30분 넘게 그 단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호텔 대표에게 그 단체가 취미이자 평생의 열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디버노이에게 그 단체 회원권까지 파셨죠. 그런데 디버노이는 그날 빵의 납품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하지만 며칠 뒤 그 호텔 직원이 디버노이에게 전화를 해서 빵 샘플과 가격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죠. 우리 대표님께 무슨 짓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대표님은 사장님께 넘어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합니다. 4년간 쫓아다녔도 안 되었던 그 일이 호텔 대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알아내니 이렇게 쉽게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거나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세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공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만 다그치는 건 확실히 좋은 대화의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